네, 이제 총선 지역구 윤곽은 어느 정도 윤곽이 이제 드러난 것 같고요. 저희도 이 총선 결과에 대한 정리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총선 크게 보신다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반적으로는 민주당의 압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과정 중에서 국민의힘이 최악은 면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도 이러한 놀라운 연속의 선거 결과가 나오는 이 자리에 함께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 주선수감이 빨리 가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이제 저희가 또 해야 될 얘기가 좀 더 있습니다. 있어요? 네. 너무 고맙고 일단은 민주 압승 그리고 네. 여당은 최악은 면했다 정도의 평가를 내리셨고요. 김준희 평론가는요? 예, 일단은 요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인 판세를 보면은 약간 네. 한두 석의 오차는 있지만 국민의힘이 110석 정도 지금 가져갈 거로 보이거든요. 네. 지역구 91석에 이제 비례 한 19석 정도를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가 다 틀렸어요. 예, KBS는 최대 국민의힘 105석, 그리고 MBC는 99석, 그리고 SBS는 100석인데 네. 유일하게 맞춘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JTBC. 오. 예, JTBC 국민의힘 87석에서 111석으로 네. 오차 범위 안에 딱 그 범위 안에 들어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정확한 예측 조사는 역시 예측을 한 곳은 JTBC였다. 아~ 제가 좀 JTBC의 이론으로서 좀 더 강조해서 설명을 해도 되겠나요? 하지 마세요. 다른 당도 맞췄거든요. 다른 당도. 예, 일단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예. 일단 요거를 말씀드리고 제가 저는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네. 선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네. 보수가 위기다. 이게 그냥 위기가 아니라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은 2008년 이후로 총선을 한번 치를 때마다 의석수가 계속 쪼그라들고 그렇죠. 맞아요. 아. 보수가 그래서 2008년에는 범보수를 합쳐가지고 그때 200석이 됐거든요. 네. 근데 2012년에는 한 160석 정도 됐어요. 네. 이게 한 130석 정도로 쪼그라들었다가 지금 107석, 뭐 110석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보수가 새로운 탈출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희망을 봤어요. 김재섭 되고 이준석 뭐 범보수자 이준석 되고 사실은 네. 젊은 사람들을 지역구에 먼저 보내고 거기에서 밭을 갈구게 한 다음에 새로운 어떤 희망을 네. 줘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 올드보이 보수로만 갈 것이냐 네. 보수는 지금 환골 탈퇴해야 된다라고 네. 애국 보수인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인만 애국. 그러니까 보수가 점점 네. 의석수가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만약에 보수가 변하지 않는다면 계속 그렇게 갈 텐데. 그 해법 하나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좀 드러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네. 변신하는 보수가 된다면 어쩌면 희망을 싹 틔울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젊은 보수, 개혁 보수들을 네. 이제는 중용을 하지 않으면 보수는 멸종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이런 현재 이런 보수. 점점 말이 거세지는 것 같은데. 네. 역시 저희가 너무 오래 했나요? 네. 애국 보수의 마음으로 진정하게 네. 진짜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도 그 말에는 공감을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 세 번 연속 총선을 일당하는 거예요. 네. 이런 일이 그 전에는 십수년 전에는 사실 상상하기 어렵고 주거니 받거니 했잖아요. 근데 이 연속으로 이긴 데다가 심지어 지역구만도 지금 160석 정도가 확보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게 우리가 양당제 아니고 어쨌든 3당, 4당이 있는 다당제인데 한 당이 160석을 한다는 게 엄청난 일이고 비례를 포함하면 또다시 180석 가까이 맞습니다. 할 거기 때문에 놀라운 숫자예요. 이거는 민주당의 압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구조사랑 달라서 지금 네. 마치 민주당이 진 것 같다는 기분을 자꾸 느끼고 국민의힘이 생각보다 선전했다는 생각을 하지만 네. 숫자를 보면 매우 무서운 그렇죠. 숫자예요. 이 숫자는 그럼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실 보수가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좀 외면을 받는 그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정치를 잘못해서 그러는 거죠. 국정 운영을 잘못했다라고 볼 계속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서 네. 지방선거는 이겼잖아요. 그때는 기대감이 컸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일방적인 국정 운영과 윤석열 정권 탄생의 기본적인 명분인 네. 공정, 정의, 상식을 저버리는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이번엔 좀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결국에는 정치 잘하면 돼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하면 국민들이 또 선택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총선 결과를 잘 받아들여서 국정 운영이 네.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희 지금 보수의 위기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왔는데
우리 신혜영 기자가 보실 때도 확실히 뭐 보수 정당이나 이쪽 분위기 같은 것이 예전만 못한 거는 사실입니까? 그렇죠. 범야권이 뭐 사실 200석을 넘느냐, 개헌 저지선을 지키느냐 마냐 했지만 그 200석을 범야권이 달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애초에 민주당은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승패를 애초에 당 지도부가 정해놨던 목표에 비춰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어쨌든 승리를 했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끄는 국민의힘은 사실상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될 텐데 패인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어떠한 전략으로 어떠한 프레임으로 이끌었는지 그것이 왜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았는지 이런 점을 분석해야만 네. 뭐 표를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